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the Bible opens, the Kijaki opens.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5장입니다. 성경에는 그릇을 만들다, 대접을 만들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릇은 성소 기명, 성전 기명, 선물 물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접의 용도를 보면 첫째, 아모스에 기록된 부자들의 대접입니다. 둘째, 다니엘 기록의 성전 기명을 술잔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 마태복음의 기록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접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접에 기도의 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 사용될 진노의 일곱 대접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63일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인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밧모섬이며 등장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는 두 번째 삽경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영적 싸움이 그려집니다. 이 삽경에는 세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은 여자와 용이고 두 번째 환상은 두 마리 짐승이며 세 번째 환상은 14만 4천 명의 노래와 세 천사의 메시지 그리고 추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자와 용에 대한 환상입니다. 회산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기 위해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삼키러 다니는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의 양육을 위해 광야로 나갑니다. 여인은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인은 곧 교회로 사탄의 공격을 피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광야로 도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성경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낳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이인데 그 아이는 탄생부터 쉽지 않은 길을 걷습니다. 성경에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도 이처럼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그 시대와 공동체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에는 위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용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늘 전쟁에서 진 큰 용과 그 무리가 땅으로 쫓겨납니다. 반면 하늘에서는 승리의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모두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땅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크게 박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해산한 여인인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양육하시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적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징적인 큰 용으로 표현됩니다. 대적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천사를 보내셔서 대적자들과 정면으로 대결을 벌이게 하십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두 번째 환상으로 두 마리 짐승을 봅니다. 먼저 사탄의 권세를 받은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 온 세상을 장악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늘에서 쫓겨난 큰 용인 사탄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장악할 권세를 받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은 뿔과 머리가 여러 개 있고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놀랍게 여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 짐승을 따르고 숭배합니다. 그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박해하는데도 짐승을 숭배합니다. 이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백성들의 짐승을 숭배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짐승의 모습과 신성을 모독하는 글귀를 보고 짐승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순교까지 각오할 상황을 예고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다른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째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는 두 번째 짐승이 처음 짐승의 권세를 받아 같은 권세를 행하며 땅의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두 번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며 처음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처음 짐승을 숭배하게 합니다. 이는 두 번째 짐승이 온갖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심지어 엘리야 때 일어났던 것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까지 일으키며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셋째, 두 번째 짐승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은 표로 세상을 장악할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받게 될 666은 성경에서 완전과 거룩을 상징하는 7에 비해 불완전함과 미완성 그리고 부정을 의미하는 숫자인 6을 세 번 반복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적그리스도 즉 사탄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본 두 번째 삽경에 등장하는 새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은 14만 4천 명의 노래와 새 천사의 메시지 그리고 추수 환상입니다. 먼저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릅니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속한 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순결한 자들이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자들이며 처음 익은 열매 곧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며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번에는 새 천사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고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니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새 천사의 메시지에 이어 하늘로부터 들려진 메시지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복되며 수고를 끝내고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이 본 세 가지 환상 가운데 마지막으로 추수 환상이 이어집니다. 첫째, 금 면류관을 쓴 인자와 같은 이가 예리한 낯을 갖고 계십니다. 둘째,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추수하여 곡식을 거둡니다. 이는 추수 때에 알곡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추수는 곧 심판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심판의 때가 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환상에 이어 새 천사의 메시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 대접 환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나온 철저한 심판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숭배한 자에게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강과 물과 근원이 피가 됩니다. 넷째, 해가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째, 사람들이 병과 종기로 신음하나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됩니다. 일곱째, 큰 지진이 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마침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없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겨낸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는 곧 십자가 보혈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어린 양 노래의 예표였습니다. 요한은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서 있는 장면을 봅니다. 천사들은 마지막 재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순간에 재앙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마침내 일곱 대접 재앙을 행할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에게도 일곱 번의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더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순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